2013년 건축 1반 건축 설비 기사 기출 문제. 건물에서 열 전달에 관련된 용어의 단위 중 옳지 않은 것은? 이 보기를 보면 열 전도율, 대류, 열 전달율, 열 저항, 열 관류율 이렇게 돼 있는데, 공통적으로 M제곱 K가 들어있죠. 다 M제곱 K인데, 열 전도율은 MK랍니다. 넘어가야지, 뭐. 열 전도율은 MK인데, M제곱 K라고 해서 틀린 거다. 다음, 고층 밀집형 병원의 장점이 아닌 것은? 한 동짜리 밀집형, 뭐 초고층 빌딩 그런 거 얘기를 하겠죠. 30층 이상이라던가. 장점이 아닌 건 뭐냐? 4번에 수직 교통을 위한 운반비가 적게 된다. 이게 틀린 말이죠. 아파트 한 20층, 30층만 해도 엘리베이터 2개짜리 있으면은 물론 상업용 빌딩 같은 경우는 뭐 3개, 4개, 5, 6개 있는 것도 있지만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이 사람이 많을수록 운반비가 적게 든다라는 말이 왠지 맞을 것도 같은데 엘리베이터 비용만 생각해도 많이 든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를 보면은 맞는 보기를 보면은 고층 밀집형이다 보니까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용산의 순천향대 병원만 봐도 건물 높이는 낮은 편인데 굉장히 부지가 넓죠. 땅값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런데 고층 밀집형으로 하면은 싸게. 그리고 이제 고층이다 보니까 조망 확보. 그리고 설비 집중화 가능 뭐 이런 게 나오죠. 설비 집중화. 설비는 집중돼야 되죠. 예를 들면 뭐 화장실을 설치한다고 해도 한 층으로 한 방향으로 한 축으로 화장실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배관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다음 3번. 아파트 단지 내 인동 간격 결정 요소가 아닌 것은 인동 간격은 그 아파트 단지를 구성을 할때 아파트를 붙여놓질 않잖아요. 이게 띄워놓죠. 그러니까 일조권 때문에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햇볕이 잘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답을 보면은 틀린 것은 후면 북측면 건물의 높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동 간격 결정을 할때 정면 남측면을 본다고 합니다. 근데 집 보러 갈 때도 이게 뭐 남향이냐 동향이냐 보잖아요. 서향 북향 이런 거좀안 좋다 그러고. 그래서 옳은 것은 보면은 대지의 경사도 태양의 고도 및 방위각 이거 다 저도권 일조권 때문에 그러죠. 지면에서 계곡부 하단부까지의 높이 이 높이에 계구부 하단부 높이다 그러면 우리 반지하 건물 보면은 그 창문이 이렇게 좀 지면 밑으로 내려가 있잖아 반 정도. 그런데 일조권이 확보되는 곳이 있죠. 잘그 빛이 들어오는 곳 아마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4번에 학교의 강당 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보면은 강당의 면적 산출에서 고정 의자식의 경우, 이동 의자식의 경우보다 그 면적이 크다. 틀렸죠? 고정 의자식이라고 하면은 우리 영화관 가면은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 이동 의자식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위치도 변경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면적이 더 크게 이용, 이 면적을 더 크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동 의자식 같은 경우는. 근데
고정계좌식은 면적이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맞는 걸 보면은 강당은 체육관과 겸하도록 계획하는 것. 그렇죠? 강당 안에 뭐 실내 농구나 족구, 배구하는 곳도 있고. 이번에 3번에 보면은 강당의 위치는 외부와의 연락이 좋은 곳에 배치한다. 네, 그렇죠? 뭐 화재시 대피도 용이하고. 그리고 강당 연단 주위에는 반사재를, 그리고 먼 곳에는 흡음재를 사용해서 음향 효과가 좋게 한다.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하면은 그 노래 부르는 쪽에는 반사재를, 저 끝에 먼 곳에는 흡음재는 이게 소리를 당기겠죠. 그렇게 해야 음향 효과가 좋게 되니까 강당 계획을 이렇게 세운다. 5번에 목조 왕대공 지붕 틀에서 압축력과 휨 모멘트를 동시에 받는 부재는 뭐냐? 아, 건축 일반 할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외울 게 굉장히 많아요, 구조에 대해서. 일단은 압축력이라던가 휨 모멘트는 대략 알 거는 같지만, 왕대공 지붕 틀에 뭐 들어가는 부재, 뭐 이런 게좀 많아요. 답을 보면은, 뭐 답만 보고 외워가야지 뭐 어떻게. 이 시옷자보라고 합니다. 시옷자보. 압축력은 물질 따위에 압력을 가하여 그 부피를 줄이는 힘. 압력을 가하니까 뭐 나무 같은 걸 보면은 그 부피가 줄겠죠. 그휨 모멘트는 이 부재가 휘어지게 하는 힘. 부재는 또 뭐야? 골조를 구성하는 기둥, 보, 지붕틀 구조 등의 막대 모양의 재료. 왕대공. 압축력과 휨 모멘트 동시에 이거를 커버하는 부재는 뭐냐? 시옷보. 시옷자. 보. 넘어가자고. 6번에 상점 진열창에 눈부심을 방지하는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눈부심은 글레어라고 하죠, 글레어. 눈부심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틀린 거를 보면 야간에는 눈에 입사하는 광속을 크게 한다. 눈부시죠. 그죠? 옳은 거. 눈부심 방지 뭐냐? 상점에 뭐가 이게 진열창에 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거 방지하려면 차양을 달아서 외부에 그늘을 주어 내부보다 어둡게 한다. 그죠? 특수한 곡면 유리를 사용한다. 유리면을 경사지게 하여 반사각을 조정한다. 좀 어렵나? 야간에는 눈에 입사하는 광속을 크게 한다. 눈에다가 직접 스포트라이트 때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틀린 말. 다음 7번에 보자. 오피스텔, 아니, 호텔의 종류. 상업상, 사업상의 여행자, 관광객, 단기 체재자 등의 일반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스위트룸과 호화로운 설비를 갖춘 호텔은 어디냐? 뭐 산장, 레지덴셜, 아파트먼트, 클럽하우스 이렇게 있는데 뭐 같죠? 레지덴셜, 레지던셜이라고도 하고.
이름 딱 들어봐도 비싸 보이네. 그죠? 상업, 사업성의 여행, 관광, 단기 체제자. 저기 어디야? 종로 이런 데 이제 외국인들 많이 받는 저런 데라고 보면 되겠네. 스위트룸도 좀 있고, 뭐, 수영장이라던가. 레지덴셜. 8번. 보이나? 8번. 아파트 평면 형식 중에서 일조 및 통풍이 유리하고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기는 쉬우나 같은 층에 거주하는 사람과의 친교 기회가 많은 형식은 뭐냐? 이 복도 바깥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옛날 아파트. 요즘은 엘리베이터 타면은 왼쪽, 오른쪽 한 층에 두 개씩, 두 호수씩만 있잖아요? 그리고 뭐, 3동이다 그러면 3동 1, 2, 3동 3, 4, 3동 4, 뭐 5, 6 이렇게 나눠져, 그래서 입구도 나눠져 있고. 근데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아니죠. 한쪽으로 복도가 쫙 있죠. 그거를 편복도형이라고 합니다. 프라이버시는 침해되기 쉬우나 이 일조 통풍도 유리하고 그죠? 바로 밑에 내려오다 보면은 그 놀이터도 있고. 중복도형은 뭐야? 왠지 그 옛날 학교 분위기 나죠? 왼쪽 오른쪽에 교실 막 있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답은 편복도형이다. 일조 통풍, 프라이버시 침해, 같은 층 거주하는 사람이 친교 기회 많다. 편복도. 다음 벽돌 쌓기에 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아, 이것도 그냥 외우고 넘어가죠. 영식, 미식, 불식, 화란식 쌓기 다 있는데 답만 보고 지나가는 걸로. 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이번에 미식 쌓기는 막힌 줄눈이 많이 생겨 구조적으로 영식 쌓기보다 튼튼하다 이렇게 나와있죠. 구조적으로 가장 튼튼한 것은 영식 쌓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식 쌓기가 제일 튼튼하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아, 맞는 것도 한번 볼까? 영식 쌓기는 모서리에 반절 또는 2호 토막 사용. 불식 쌓기는 통줄 눈이 많이 생겨 의장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벽체의 사용. 화란식 쌓기는 모서리에 7호 토막을 사용하고 주로 내력벽에 사용. 화란식 내력벽. 불식은 조금 겉멋. 불란서인가? 이 프랑스 쌓기인가? 어디야? 독일이야? 어디야? 그다음 불식은 겉멋, 화란식은 내력벽, 화내, 영식은 탄탄. 10번. 실내 음향 설계 시 주의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 틀린 답이 1번인데요. 틀린 걸 보고, 실내 음향 설계, 주의사항으로 아닌 것은, 직접음과 반사음의 시간차를 가능한 크게 하여 충분한 음 보강이 되도록 한다. 이게 틀렸다네요. 이렇게 시간차가 직접이랑 반사음에 여기 있으면은, 반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반향. 안 좋은 울림 같은 거? 그런 거겠지. 11번에, 이, 지금 보면, 보이나? 잠깐만. 여기 11번에, 블록
내력벽체의 X방향의 병량은, 이 병량은 공식이 바닥면적분의 내력벽 길이입니다. 바닥면적을 보면은 2, 3, 4, 5, 6, 세로가 5고 가로가 2, 3, 4, 5, 6, 7, 8이니까 바닥면적은 40, 5, 8에 40이고 그 내력벽 길이는 여기는 지금 통로 같죠? 통로. 그리고 이게 벽. 이건 내력벽. 그러니까 내력벽면 2, 4, 6. 그리고 2, 4. 3. 잠깐만. 2, 7. 2, 4. 2, 4. 방향. 아, 이거 X 방향이구나. 7, 6, 7. 이 X 방향을 보면은 이쪽이잖아요. 이 세로 말고 가로. 여기만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 4, 6, 3, 7. 그러니까 6, 7. 13이죠. 그러니까 40분의 13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계산하면 0.32요. 바닥 면적은 가로 세로를 곱하고 내력벽의 길이 X 방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X 방향 이 가로 2, 4, 6 그리고 여기는 3, 4, 그러니까 7. 다음 주택의 침실 계획으로 옳은 곳은 옳은 것부터 보죠. 노인 침실은 식당, 욕실, 화장실 등을 근접시킨다. 그죠? 노인이니까. 이게 틀린 거를 보면은 부부 침실은 가사 공간 가까운 곳에 배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부 침실은 저기 가장 구석쟁이 은밀한 곳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녀 침실은 안방 가까운 곳에 두어 쉽게 감독할 수 있게 한다. 이게 맞고 성장하는 자녀들의 침실은 2인 1실이 독실에 비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자녀들은 혼자 독실을 주는 것보다 2인 1실. 왜 그러지? 애도 안 낳는데. 2번, 노인 침실, 식당, 욕실, 화장실 이렇게 가까워야 되겠죠. 거의 뭐 그러면 저기 현관문하고 많이 가깝겠네. 부부 침실보다. 다음 13번. 인체의 쾌적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온열 요소에 속하지 않은 것은? 아, 이거 나올 때마다 틀리던데. 일단, 온열 요소에 속하지 않은 거는 열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체의 열적 쾌적 쾌적함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온열 요소는 기온, 기류, 습도, 복사열. 뭐 쉽게 생각하면은 내가 좀 집에서 좀잘 저기 적응하고 살려면은 이 맞는 온도 그리고 습도, 습도도 중요하죠. 너무 건조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기류는 어떻게 통풍으로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복사열이랍니다. 복사열.
저도 지금 3층짜리 집에 이사 왔는데, 여기가 지금 동남향 쪽 같아요. 그래서 해 뜨면은 바로 직방으로 지금, 제가 지금 안방에 있는데, 안방으로 바로 눈에 이렇게 햇빛이 들어와서, 컴퓨터 화면이 잘안 보일 정도로. 열도 쫙 들어와요. 이게 복사열이라고 하겠죠. 복사열하고 열전도가 자꾸 틀리는데, 열전도는 좀 너무 뜨거울 것 같아, 느낌이. 그러니까 기온, 복사열, 습도, 기류 이렇게 생각을 하자. 인체에 쾌적한 환경의 영향, 온열 요소. 다음 14번은 철근 콘크리트 플랫 슬래브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플랫 슬래브, 무량판 구조. 플랫 슬래브는 무량판 구조라고 합니다. 받침판이 있고, 주두가 있고, 외부 보호가 있는데, 틀린 거는 뭐냐? 작은 보. 작은 보 빼고. 이 무량판 구조는 외부 보만 두고 내부 보가 없이 슬래브판으로 구성하여 하중을 직접 기둥에 전달하는 형식을 갖고 있네요. 무량판 구조, 플랫 슬래브. 작은 보는 뺀다. 플랫 슬래브, 무량판 구조, 작은 보는 뺀다. 작은 보는 영어로 빔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15번 보죠. 곡면판이 지니는 역학적 특성을 운용한 구조로서 외력은 주로 판의 면 내력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경량이고 내력이 큰 구조물을 구성할 수 있는 구조는 뭐냐? 이 답은 쉘 구조인데요. 쉘 구조는 경량이고 내력이 크다. 곡면판. 쉘 구조는 곡면판. 경량. 내력이 큰 구조물. 뭐, 되게 좋아 보이네. 가볍고 강하다. 쉘 구조. 요렇게 지나가 보고. 16번에 잔향 시간이라 음의 음압 레벨이 얼마 감소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인가? 이거 그냥 외워야죠. 이게 50, 60이 자꾸 헷갈리는데. 뭘까요? 50인가, 60인가? 60dB입니다. 잔향 시간은 음압 레벨이 얼마 감소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인가? 60dB. 60만 외워야지. 60이 많이 나오죠, 전기 같은 거할 때도. 17번 백화점의 수송설비 계획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만 볼까요? 중소규모 백화점의 경우 엘리베이터는 주 출입구 부근에 설치한다. 틀렸죠. 엘리베이터 주 출입구 반대편에서 그걸 설치를 해서 고객 동선이 길어지도록 유도를 한답니다. 그래야 뭐 하나라도 더 본다고. 그래서 보통 백화점 같은 경우는 엑스컬레이터를 많이 이용하게 하고
엘리베이터 타려면 찾기 힘들어요. 백화점. 나머지는 뭐 읽어보면 되고. 18번. 표면 결로에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거. 아, 이것도 어렵죠. 자꾸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옳지 않은 거. 외벽의 단열 강화로 실내 측 표면 온도를 저하시킨다. 결로입니다, 결로. 맞는 거를 보면은 냉교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 환기로 실내 절대 습도를 저하시킨다. 습기를 적게 해야죠. 환기를 자주 해야 되고. 실내에서 수증기 발생을 억제한다. 그죠? 바깥에는 되게 추운데 여기에 수증기 발생되고 따뜻해지고 이러면은 바깥에 결로가 생기니까. 그리고 외벽은 단열 강화하는 건 맞는데, 실내 측의 표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단열 강화를 하니까. 그래서 실내 기온과 표면 온도가 이 온도 차가 없게끔. 좀 어렵나? 설명하기도 어렵네. 나중에 또 한번, 이건 계속 나오더라고, 문제가. 18번. 결로에 대해서. 19번에 사무소 건축의 실 단위 계획 중 개방식 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오픈 플랜. 이 오픈 플랜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 보면은 여러 부서가 있는데 이렇게 파티션이나 좀 있고 대부분 개방이 돼 있어가지고 여기 1팀에서 저 끝에 팀까지 거의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벽이라던가 이런 구조물도 적고, 그죠? 이 개실 시스템 이런 것도 없죠? 아, 공사비가 저렴하다. 전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근데 독립성 이런 거 나오면 이제 틀리다고 보면 돼요. 개방식 배치는 독립하지가 않죠. 프라이버시가 없죠. 다 뚫려 있으니까. 개방식 배치, 오픈 플랜. 이거 문제 좀 틀리게 해가지고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번 아치 구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20번은 창문 너비 3m 정도는 특별한 보강 없이 평아치로 할수 있다. 이거는 2m만 넘어도 집중하중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방보 등을 설치해서 보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창문 너비 3m를 특별한 보강 없이 평화치로 한다는 것 자체가 3m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말이 무섭네요. 왠지 깨져서 떨어질 것 같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